왼쪽 지금 스틸은 시선 강탈이에요. 조종석 씨, 어떡하지, 너?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이런 캐릭터를, 소화를. 어, 대단합니다, 정말. 아니, 저는 놀라운 게 두 분이 이번에 처음 만나셨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많은 영화에서 남남 케미, 그리고 여여 케미 많이 봤는데, 남녀 케미, 또 새로운 케미가 다가왔거든요. 현장에서 그 호흡이 정말 찰떡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유나 씨가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그동안 만났던 배우 중에 최고의 파트너로 조종석 씨를 꼽았죠? 네. 아, 두 분 어떤 호흡이었나요? 네, 네 저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되게 뿌듯하고. 예. 일단 조정석 씨 또 그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어, 그렇네요. 네,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아유. 같은 생각입니까? 아, 그럼요. 예. 아직도 너무나도 같은 생각이고.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짜 제가 현장에서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 주변에서도 진짜 오빠에 대한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일단 제조기죠. 정말 듣던 대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은 또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이 표현해내는 거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파수꾼 같은 분이에요 정말. 네. 아이디어 자판기. 그래서 정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아니 저는 근데 그 방송을 통해서 그걸 봤을 때 이제 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그랬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네, 고생을 정말 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클라이밍을 하는 장면도 있고 실제로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장면들도 꽤 많아서 그래서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준비하고 영화를 촬영하면서 유나 씨한테 되게 놀랬죠. 체력적으로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 뭐 저보다 더 빠르고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 준비 많이 해서 왔는데.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이런 그런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지칠 수 있죠. 예, 서로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치열업하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두 분 다 워낙에 또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또 엑시트를 통해서 정말 그 끈끈한 호흡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과 모두 작업을 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완벽한 캐스팅 성공 비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 시나리오 쓰면서 보통 감독님들이 어떤 배우랑 작업했으면 좋겠다고 대입을 시키면서 약간 그치? 상상하면서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정석 씨를 생각을 하면서 뭔가 되게 신들이 되게 구체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스펙트럼도 넓으시고 그쵸. 연기적인 면에서 너무 적합한 캐릭터다. 정석 씨가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이 조합으로서 이제 유나 씨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떨까 생각했는데 너무 신선하고 딱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또 유나 씨에 대한 호감도도 있었고 그래서 두 분이 어울려셔갖고 나타내는 케미들이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꿈이 현실화되니까 좀 믿기지 않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이게 복이 제가 맞는 건지 두 분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영상을 보면서 계속 아, 두 분이 완전히 자기 옷을 입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상상을 하면서 쓰셨군요.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자, 조정석 씨, 아,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갑자기 떠오른 건데, 예. 촬영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깨도 부상도 한번 당한 적이 있었고. 아무래도 막 클라이밍을 네.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하소연 아니 하소연을 감독님한테 한 적이 있어요. 네, 뭐라고요? 감독님한테 너무 힘들어갖고 막 이러고 있어서, 아, 왜 이렇게 힘든 걸 쓰셨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럼 왜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했죠. 그랬더니 그럼 열심히 계속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두 분이 제가 봤을 때 예, 찰떡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독님이 이 얘기 할 줄 모르셨죠? 아니 근데 네 근데 저도 그때 툭 튀어나온 말이라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저도 힘들고 배우분들 힘든 거 아니까 근데 왜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파이팅 하자고 했죠. 네. 근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하시지만 조정숙 씨는 그동안 살아서 얼마나 힘든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본인이 힘들게 노력한 만큼 또 관객들이 많이 사랑해준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배우입니다. 예. 조정숙 씨, 용남이는 지금 정말 현실감이 넘치고 친근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캐릭터인데 얼마 전에 예고편 공개되고 댓글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또 하나의 역대급 캐릭터의 탄생, 연기 끝판왕, 인간 MSG인가요? 정말 조정석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네. 본인이 달았나요? 예, 끊지는 말아주시고요.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자 역대급 캐릭터의 탄생 기대하고 있는데 이 엑시트 용남 캐릭터 준비하면서 뭘 제일 신경 쓰셨어요? 일단 활자로 보여졌을 때 용남이는 정말 뭐랄까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는 게 처음으로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좀 그런 순수함 속에서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집안의 도움은 지금 안 되지만 백수로서 뭔가 하는 건 특별히 없지만 그 와중에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용감해 보였거든요. 멋있어 보였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끌림이 컸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죠.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남들한테 취급을 받을지언정 내가 이 목숨 하나 바쳐서 모두 내 가족과 내 사람들을 지키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되게 저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클라이밍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했을 때 뭐 삼수했을 때 생각이 났던 게 아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뭐 나는 할 수 있어 난 분명히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용남이를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용남이는 정말 인간 조정석과 딱 맞닿아 있네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뭔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그리고 또 우리 임윤아 씨는 이번 작품에서 짠내 회사원 의주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실제 본인 모습도 지금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윤아 씨가 이제 밝고 활발한데 의주 캐릭터와 실제 캐릭터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80%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80%? 왜냐면 제가 좀 더 닮고 싶은 부분이 의주한테서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주변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털털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솔직하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런 면들이 좀 의주의 그런 걸크러쉬 같은 면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그런 많이 닮았어요. 예. 네. 저는 진짜 놀랐어요 맨 처음에. 저는 원래 소녀시대 팬으로서 소녀시대에서 윤아 씨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이 얘기 했었어요 만났을 때. 그런데 근데 제가 윤아 씨에 대한 이미지를 맨 처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되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요조숙녀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보고 이제 알아가면서 느낀 거는 아 진짜 털털하고 그쵸,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정말로 그리고 되게 걸크러쉬한 면이 되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죠.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제 되게 좋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다 있는 거죠. 네. 윤아 씨한테 무대에서 보는 또 요정 같은 모습도 있고 윤아 씨가 또 실제로 만나면 네네. 굉장히 예 시원시원한 성격이죠. 예 요정인 줄 알았어요. 예.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예, 예, 예. 네. 이제 와서 또 고백을 예,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두 분을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클라이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 기자님들도 놀라셨겠지만 조정석 씨가 이렇게 쫙 그 건물을 뛰어나갈 때 드웨인 존슨인 줄 알았어요. 스카이스크래퍼에
그렇게 연상이 되듯이 클라이밍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셨죠. 유나 씨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우선 제가 예전에 그 등산 의류 모델을 하면서 클라이밍을 하는 신을 찍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컷으로만 해가지고 찍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세세하게 처음부터 배워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전신 운동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유명하신 김자비 선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좀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배웠던 것 같아요. 김재비 선수에게 또 감사함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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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또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지기 때문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짧게 코너 속의 코너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배우분들과 이상근 감독님과 함께하는 엑시트 지목 토크. 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세 분은 모르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스티커가 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부분에 맞는 분을 그 엑시트 판넬로 지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많이 받으신 분에게 그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팬날이 한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리셔야 돼요. 네, 돌리셔야 돼요.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엑시트의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하나, 둘, 셋. 조정석 씨가 두 표를 받고요. 감독님이 한 표를 받습니다. 조정석 씨 일단 예. 스티커 드릴게요. 스티커 붙이고 싶으신 이거.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분위기 메이커로서 요거는 좀 누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감독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현장 오셨을 때 네.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막 되게 어둡고 막 좀 무게 있게 막 이렇게 오시는 것보다도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오신 게 좀 드러나세요. 예.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오히려 약간 몸을 푸시면서 막 기타 같은 거 되게 잘 치시거든요. 너무 잘 노래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막 준비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생음악도 또 들려주시고 막 어디 안 보이면 갑자기 또 어디 가서 막 운동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 보면은 되게 여유롭고도 되게 막 재밌다 사람이. 그리고 스태프들한테도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면서 막 풀어주고 이런 모습 보면은 진짜 그 아무나 진짜 주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해이시고요. 제가 이제 약간 좀 높은 데 올라가면 되게 좀 고소공포증 정도는 아니지만 좀 무서워하거든요. 긴장하고. 예. 근데 이 영화를 맨 처음 시작할 때도 그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와이어 액션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일부러 몸을 좀 풀고 긴장을 이완시키려고 장난도 좀 치고 뭐 기타도 치고. 근데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참 주위 사람 편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번에 정말 긴장을 풀려고 예, 그랬던 거. 이번에 딴 때는 몰라도 이번엔 진짜 내가 긴장돼서 그랬다라고. 예, 많이 무서웠어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엑시트에 마르지 않는 눈물샘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샘을 지닌 사람은 하나, 둘, 셋. 자, 감독님 당황해가지고 지금 뒤집어 드시고 예, 감독님이 두 표를 받았고요. 유나 씨, 네. 크랭크 업대. 네. 이 타이틀과 딱 맞는 에피소드 있었죠? 있었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저희 배우들과 또 스태프들은 다 스티커 주시나요? 스티커를 감독님께. 네. 감성 킹으로 제가 감성 킹 붙여드리고 네. 배우들과 네. 배우들과 스태프분들 다 모두 함께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게 감독님은 크랭크업 때 눈물을 흘리실 것 같다, 우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절대 안 울 거라고. 저는 안 울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 안 울어요. 아유, 눈물이 어떻게 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딱 크랭크업 하는 순간에 뭐 케이크하고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꽃다발 주고 하는데 감독님이 저희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지금도 잠깐만 감독님 괜찮으세요? 예,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막 감독님 겉바위 우시잖아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감독님 왜 우세요 하면서 한마디 이렇게 좀 같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감독님을 보니까 같이 고생했으니까. 네. 힘들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또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신을 찍어서 힘들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감독님이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또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아 갑자기 왜 우세요 하면서 놀렸던 기억만 있어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저도 기억나는 게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촬영 크랭크업 때 감독님은 우실 거다 분명히 울 것 같다 난 절대 안 온다 난 절대 안 온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울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참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셨나요 감독님? 일단 그 고생하신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이 딱 이제 박수 쳐주고 하니까 이제 되게 고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감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아침에 사실 정석 씨가 저한테 몰래 카메라 같은 걸 했었는데 마지막 촬영 때 다리를 깁스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진짜인지 말고요. 네. 그래서 막 거의 정석 씨가 저는 뭐 배우 자격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오시는데 이 사람이 뭔지. 네. 그때 저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몰래카메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이미 감정선이 근데 이제 여러모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축하해 주시고 아 그래도 무사히 잘 끝냈다라는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듣는데 부럽네요. 얼마나 끈끈하고 현장 분위기가 좋았는지가 느껴져요. 그날 이야기만 들어도 오롯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엑시트에서 체력이 가장 좋았던 사람은 하나, 둘, 셋! 자, 이신아 씨가 두 표 맞습니다. 오신아 씨. 자, 체력킹 스티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아 씨, 사실은 아까 영상 보고 조금 예상은 갔어요. 클라이밍을 정말 잘하더라. 달리기도 정석 씨랑 같이 뛰는데 네. 와, 엄청 잘 뛰시더라고요. 그 아까 같이 뛸 때 이렇게 뛰면서 넘는 장면 있었잖아요. 예. 그 높이가 굉장하거든요. 저는 무슨 허들 선수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왜냐면은 제가 뛰는 넘는 것도 굉장히 좀 버거웠는데 윤아 씨가 그걸 하더라고요. 예. 에이, 아니요. 아니요. 과대평가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많이 뛰었어요. 정말 많이 뛰고 저도 진짜 와 진짜 매일매일 며칠 연달아서 이렇게 뛰는 장면도 찍고 뭐 와이어도 타고 하면서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고 할 때도 가장 큰 걱정이 아 이게 체력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부분이었는데 옆에서 이제 용남이 너무나도 씩씩하고 좀 또 밝게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제가 지칠 틈이 없었고 또 옆에서 같이 하는 오빠가 그렇게 해주니까 더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감독님도 계속 체크해주시고 또 다독여주시고 또 옆에 또 안전을 담당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안전하고 힘차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마르셨잖아요. 근데 되게 단단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파워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단단함이 느껴지는? 네, 막 약간 오랜 그 짬에서 나오는 뭐 그런 체력인가? 예.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웬만한 액션이라든지 장면들을 대역 없이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거의 뭐 클라이밍 같은 거 진짜 거의 탈진할 정도로 막 올라가시고 막 이런 것도 직접 다 하시고 막 나중에 손을 막 벌벌 떠실 정도로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면에서는 되게 고맙고 되게 배우로서 되게 존경스럽다 막 이런 생각까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윤아 씨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게 느껴지고 함께였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다라고 또 윤아 씨가 모든 분들에게 공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티커를 하나하나씩 아주 예 공평하게 지금 하나씩 나누셔서 이게 또 팀워크라는 걸 보여드리면서